두 분이서 게임 운영했다고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즐기는 게임,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유일한 온라인 게임인 게덴프드 본사, 그 본사에서 회사 소개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은 게덴프드를 한 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기대감이나 뭐 설렘 포인트 그런 게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게덴푸드를 전 좋아한다고 해도 게덴푸드는 워낙 똥게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없을 수도 있거든. 일단은 회사가 강남? 약간 파워 같은 것도 기대하고 있고 운영자님들 어떻게 생겼을지.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감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따 봐요. 이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천둥 치고 비 오고 난리 났었는데 비 싹 다 그친 거 보세요. 이게 바로 게덴푸드의 효과인가? 오케이, 안성역에서 롯데리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근데 양쪽에 미션 써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힘싸움을 하는 건가? 어, 근데 아까부터 찍으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높은 건물이 이제 다 사라졌어. 심지어 한 번은 우회전이 안 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게 좋아. 이번에 다른 게임에서 트럭 보낸 거 맞지? 보여? 여기는 트럭을 보낼 수 없어. 아, 여기 나오기 싫다. 주차 어디 하면 되나요? 찌개집이요? 네. 어, 지금 허락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어, 네. 아, 여기 참, 여기 전 동생도 기대포 되게 좋아하거든요. 걔는 거의 막 분석하면서까지 하는 친구라. 개덴푸드가 됐을까? 운영자님 아니세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이제 6월달에 시작할 이벤트 이미지를. 어, 야, 세상에 개덴푸드 만화야. 아니 뭐야, 이거 가이드북이네? 네. 개덴푸드 컨트롤러가 따로 있나요? 카이드가 따로 있어. 아, 이게 귀가할 때 하나 갖고 가십시오. 어, 그래요? 어,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것도 컨텐츠 이런 거니까. 이게 근데 작동을 집까지 할지 어, 이게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액세서리 제작하고 있는 과정. 아, 지금 미완성 버전. 네, 지금. 아, 잠시만요. 지금 태훈님 꼭 혼이 이쪽으로 막 욕설을 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뭔가 파괴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모든 걸 파괴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게덴푸드 안에는 여성 유저가 있다고 전설적으로가 들었어요. 게덴푸드 정말 여성 유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운영자분께서 좀 직접 한번 여성분 유저가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 운영자인데요. 여성분 계신가요? 진짜 써야 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 왔어. 저거 닐링부터가 안돼. 이거 안쪽 저런 거 보셨어야 돼. 안녕하세요. 오랜 여성 유저 진짜 영자님이요. 뭐 이름 아예 정성인데? 이름은 거의 여초어 게임인데 이거는. 하고 있어. 일단은 해야 되는 검증이 하나 있어요. 이런데 오면은 아무래도 운영자님들의 게덴푸드 실력은 정말 개벌만 합니다. 저는 게덴푸드만큼 마니악할 수 있는 게임을 하려면은 실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레이드님의 실력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시죠. 네. 지금 블레이드님은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생겼을지. 자. 뭐야? 캔트 이쁜데 벗겨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바나나 밀려가지고 괜찮을까요? 어, 지금 안 돼.
자, 이제 손 좀 풀었습니다. 손 좀 풀었을 뿐이에요. 이게 주먹입니다. 이게. 어? 어머, 그 만톤 피가 어디 갔지? 아니 이거 제 창피하게 이거 동지 떴잖아 이거. 게임을 박제됐어요. 블레이드님이 아내나 찐에게 한다. 잘하시네요. 일시 순영은 개댄프들을 하신. 원하나님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실력으로면은 운영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질적인 개랜프드 운영자분들과 질문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실에 찾게 되었습니다. 개랜프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어요. 개랜프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저희가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업데이트라고 크게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업데이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원 그립, 네, 그런 것도 이제. 몇 명이서 운영하셨길래요? 그 당시에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은 이제 지금 블레이드님, 세훈님 두 분이세요. 네. 두 분이서 게임 운영했다고요? 그러면은 두 분이서 운영을 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달 반 정도 되었던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두 분이서 게임을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네 분이 되신 거고. 그렇죠. 개드푸드 실력에 대한 자기 객관적인 실력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개발 정도. 그러면은 못 하시는 거예요. 블레이드님은 이 정도면은 사실 랭커예요. 저를 이겼으니까 이미 충분히 간 겁니다. 저는 이제 입사 전에는 자신감이 차있었어요. 옛날에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유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와야 돼요. 코너 박스에 제 거 나왔을 때 꼬대기 못 나셨어. 깜짝 놀랐습니다. 만든 순간 멈췄어. 이제 아, 5초 뒤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저는 되게 잘해요. 왜 그러냐면 에픽으로 다 이기게 되면 지갑의 힘. 지갑의 힘.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3-3일 새벽 3시 31분. 그때만 되면 렉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원리로 되는 거죠? 저희가 1일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검 과정 전에 데이터 백업의 시작이라던가 그 순간 이제 순간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서버라서 점검을 계속 돌리면서 하는 서버로 구축이 되었고 그 서버로 지금까지 커왔던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근본 서버를 손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뒤엎어야 되는 게 되는 새로 게임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있는 정보를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완전히 그냥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콜라보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럼 막 몇천 명 몇 명만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 정도가 오면 서버가 못 버텨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어떤 작업보다는 이제 게임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하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부하가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개랜프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스킨을 불법 프로그램을 추출해서 쓰는 유저들, 핵 유저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대로 이제 단속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프로그램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잡고는 있어요. 잡고 있는데. 우울주스를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군요. 네. 일단은 운영진 측에서는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 내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계속 신고를 지속적으로 넣어주시면은 처리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처나 이런 걸 찾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개랜프드 이제 운영과 좀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리머 분들과의 이제 많은 협력을 좀 중요시 하고 있어요. 어? 지금도 진행 중인 스트리머가 비밀리에 있습니까? 쫑뚱님? 노돌님? 알기만 들어도 어떤 학교가 나올지 좀 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본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았었던 에픽 액세서리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라던가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양질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조금씩 들어오시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알겠습니다. 향후 개랜프드 유저분들에게 그러면 운영자분들께서 한마디씩 뭔가 2021년에는 착한 그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 준비되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저 프로그램 사용자나 도가 지나친 디멤버를 일삼는 유저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관리를 해서 네. 크리딩 개념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저분들이 뭔가 게임을 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거나 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건 정말 유저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개댐푸드를 방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어진 어떤 틀 안에서 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유저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개댐푸드에서 신나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댐푸드 사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이 또 도움을 운영진 분들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일단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좀 유치하긴 한데 제가 그대 방금 푸드를 같이 외쳐주십니다. 푸드! 들어가십시오. 아니 꼭 다시 오셔야 돼요. 네, 저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네, 아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아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네. 여기 다시 안 올래? 나 이거 촬영 안 할 거야 이제. 이야, 시스템 요구사항 윈도우 98 체제. 민도 99.